자, 전자회로 앞 시간은 뭐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회로라는 게 뭐냐? 회로. 자, 회로가 하나의 루프를 말해요. 루프. 이 루프가 뭐야? 수도 파이프를 봅시다. 수도 파이프. 여기가 이제 여기가 펌프야, 펌프. 여기가 이제 물탱크고, 물탱크. 여기가 이제 펌프야, 펌프. 펌프 알죠? 물 뭐 이렇게 빨아올리는 모터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을 갖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갖다가 어떻게 각 집집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남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다시 또 물이 이렇게 해서 뭐야,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입구고 나오는 입구,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걸 뭐라고 해요? 루프라고 그래요. 루프 그죠? 루프 이런 게 회로야. 회로. 그럼 여기가 이 물이 흐르는 여기가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뭡니까? 뭐 어떤 작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회로야, 회로. 루프라고 그래, 루프. 뭔가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회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입력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야? 나와야 돼. 출력이 있어야 돼요. 회로는 그래, 맞죠? 회로는. 그리고 뭐가 이동도 해야 돼. 그럼 또 얘가 이동하면서 무슨 작용도 해줘야 돼. 이런 게 회로야, 회로. 그렇죠? 회로. 그래서 이제 회로의 종류는 되게 많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뭐 어떤 수도 파이프 같은 뭐 이런 회로. 그죠? 전기 작용하는 그런 회로. 우리는 저기 전자회로. 그러니까 요 전자라는 말이 이제 뭐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뭐죠? 부품이야, 부품. 여기 중간중간에 어떤 부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어떠한 작용을 해요. 부품의 종류에 따라 작용이 달라져.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뭐로 돼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다? 장비야, 장비. 장비라고 여러분 이제 직접 만져야 될 그런 장비들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뭐야? 이런 부품들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작용들이 달라. 이제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나중에 뭐 전자공학에서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이동하면서 뭐 어떤 작용을 해. 근데 이제 우리는 뭐죠? 여기가 전자회로에서는 여기 부품을 통과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뭐다? 전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전자라고 그래? 아무튼 여기 이제 뭐 책에는 이제 뭐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거나 뒤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전자, 자유전자라고 그래. 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맛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이게 아주 지금의 과학을 이끌어가는 거야. 됐어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동작시키고 다 그런 거야. 이게 알았죠? 전자.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있는데, 이런 통로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들은 뭡니까? 도체라는 거예요. 도체.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전도체라고 하죠. 전도체라고 해요. 도체. 얘들이 잘 이동하는 건 도체. 잘 이동하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 부도체라고 그래요. 부도체.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도체가 뭡니까? 이거 구리 같은 거잖아. 그죠? 구리, 이런 구리, 그죠?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얘들이 잘 이동하는 거야. 잘 이동해. 눈에 안 보이지만 뭐 그런 거 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고 이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뭐 쉬운 거잖아. 그렇죠? 응? 아, 이런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아, 이거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아, 이거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생겼다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요런데 잘 어떻게 이동하는 이런 거 우리는 도체라고 한다. 전도체라고 한다. 부도체라고 한다. 얘는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도체라고 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절연체라고 그래. 절연체라고 그래. 같은 말이 더럽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알았죠? 다 해야 돼. 같은 말. 국어도 같은 말이 많지요. 근데 여기도 되게 많아. 전공에도 같은 말이 되게 많아. 같은 말은 알아둬야 돼. 다 외워둬야 돼. 내는 사람이 지멋대로 내니까, 그지? 지멋대로 내니까. 아무튼, 절연체, 부도체 같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거, 애매틱틱한 게 뭐야? 반도체, 반도체. 애매한 거, 반도체라고 그래요. 이제 뭐 뒤에 다 이제 다시 또 배우니까. 일단은 말의 의미들을 알아둬요.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거를, 물론 뭐야, 전자공학 할 때도 또 이야기 합니다. 할 때도 이야기해요.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뭐냐면은, 전자회로는 뭐라고 했는데, 전자회로는? 전자회로는 뭐라고? 회로는? 전자 부품이야. 부품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작용하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부품을 몇 가지 기본 부품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기본 부품을 미리 알고 가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부품의 몇 가지를 이제 알아보자. 그래서 부품을 또 뭐라고 그래요? 소자라고 그래. 소자. 디바이스. 영어로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좀 알아야 되냐? 저항이라는 걸 알아요. 저항이 뭐야? 뭐를 이렇게 뭐를 그래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못 가게 하는 게 저항 아니야? 저항? 하여튼 이제 뒤에 가면 다 한번 나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저항. 저항은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근데 전류는 또 뭐냐? 전류는 뭐냐? 아까 뭐라고요? 전자가 막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그래. 됐죠? 수도 파이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물이 흘러. 요 물이 흐르는 걸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물 자체는 전자고, 알았죠? 물 자체는 이건 전자고, 물이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한다고. 전류. 알았죠? 전류. 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와, 이 수도파이프가 어떻게 굽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가늘어지면 뭐가 됩니까? 가늘어지면 뭐가 돼? 물의 흐름이 양이 달라지겠지? 이런 게 저항이야. 저항. 이런 게 저항이야. 이런 게 저항이라고. 저항. 알았죠? 저항. 전류의 흐름을 막 못 흐르게 하는 거야. 뭐 저항하다. 그게 뭐야? 반항하다. 그 같은 거야. 그렇지? 뭐 그렇잖아. 그죠? 뭔가 뭐 이렇게 뭐 이동하는 걸 못 가게 이렇게 뭐 하는 걸 저항하다. 그렇잖아. 저항. 저항의 뜻이 그 뜻이야. 그죠? 저항의 의미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 이거는 어떤 개념적인 얘기고요. 저항기가 뭐냐? 저항기. 얘는 부품이야. 부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부품이잖아. 소자잖아. 그죠? 응? 저항기. 얘는 부품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저항의 실체. 보인다고. 이걸 저항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또 그냥 줄여서 그냥 또 저항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저항기. 실체야. 눈에 보여.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어요. 이런 스마트폰에도 있다? 있어요. 오늘 가가지고 컴퓨터 메인보드 뜯어봐. 이런 거 막 많이 붙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붙어 있다고. 이것도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전류가 흘러요. 흐르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전류가 양이 여기는 작아져. 이쪽은 작아진다고. 이거 똑같아. 여기 이제 양이 많은데 여기 하면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물의 양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항기야. 실체 저항기야.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많이 방해할 수 있고 적게 방해할 수 있지요. 그거를 갖다가 값으로 표시할 수 있어. 이걸 저항값이야. 알았죠? 자, 이제 값이 뭡니까? 크기죠. 크기. 크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너 키가 얼마니? 172요. 170 메터야, 센치야, 뭐야? 단위가 있어야 돼. 크기를 비교하려면 단위가 만들어져야 돼. 항상 단위를 만들어야 돼요. 단위를. 그러니까 이 저항값의 단위는 뭐야? 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어요. 이게 적는 게 아니고 그 그림 그리는 거지. 알파와 오메가 그거야 이거. 이거 옴이라고 읽어. 어떻게 읽어? 옴이라고 읽어요. 영어로. 옴, 이거 사람 이름이야. 옴 사람 이름이라. 옴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야. 앞으로 뭐 하겠지만 대부분 다 뭐야? 우리 공학 전자 이런 쪽에는 다 뭐야? 물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만들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죠? 아, 뭐 여러분이 아는 게 뭐야? 뉴턴. 읽을 때 뭐라 N이라고 적고 읽을 때 뉴턴이라고 적고 읽잖아. 뉴턴. 사람 이름이잖아. 줄. 사람 이름이잖아. 또 몇 써? 말할게 뭐야,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 그렇지? 사람 이름으로 막 이렇게. 알았죠? 지금도 이렇게 아주 복잡한 단위는 다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렇다고. 왜? 아무튼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암페아, 볼트, 우리 쓰는, 전자공학에서 쓰는 거 다, 이거 다 사람 이름이야. 그렇죠? 다 사람 이름이야.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거야. 또 이거 옴이라는 것도 어떻게, 옴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옴 이렇게 읽어요. 단위야. 자, 그래서 여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얼마큼 많이 방해하느니 이걸 어떻게 크기로 이렇게 해서 야, 10이야. 10만큼 방해해. 그러면 15옴. 알았죠? 이렇게 수치화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응? 이렇게. 100옴. 이렇게. 응? 1000옴. 이렇게. 1000옴은 또 쓰기가 싫지요. 1000. 만. 이렇게. 만. 서양 애들은 어떻게 이런 걸 되게 쓰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줄여서 이걸 뭐라고 그래? 1kΩ 이렇게. 알았죠? 앞에 이렇게 K 접두사 10의 3승 뭐 이런 거 상식으로 알지? 킬로. 메가옴도 있나? 있어요. 메가는 10의 6승. 기가도 있나? 10의 9승. 테라도 있나? T, 테라라고 읽어요. 테라. 뭐라고? 10의 11승. 이거 접두사인데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이런 거는. 테라를 읽어. T.
테라바이트, 집에 메모리, 집에 있는 메모리 테라바이트 그런 거 다 있잖아. 그거야, 그거. 10의 12승이야. 기가바이트 있잖아. 10의 9승이고, 메가 10의 6승이고, 키로 10의 3승이고,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았어요? 상식으로 알아야지. 킬로미터, 뭐 그거잖아. 접두사, 알았죠? 키로, 메가, 기가,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항상 얘가 있으면 어떻게, 여기에 저항값이 있어요. 값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저항을 표시를 어떻게 한다? R로 표시해. 레지스터의 약자야. R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대문자로 이렇게 R로 표시하면 어떻게, 아, 이거 저항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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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표시, R로 표시해. 뭐가 있다고? 값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아까 말한 대로 1킬로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이게 값이야.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이 전류를 방해하는 값이 커진다. 그 뜻이에요. 전기 고요. 근데 매번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그렇지요. 응? 그래서 뭘로 그린다 이제? 기호로 그려. 기호로 이렇게 저항의 기호는 이렇게 그려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뭐 10km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항값을 적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야? 기호로 이제 모든 걸 한다고. 매번 이렇게 그리기 그렇잖아. 이게 실물이야, 실물. 실물을 매번 이렇게 그리긴 좀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나중에 이제 전자공학에서 요거 값을 읽는데 색깔로 읽어요. 색깔로. 그건 전자공학에서 할 일이고, 응? 우리는 뭐 여기서는 전자에서는 뭐 할 필요는 없고, 응? 우리 이제 이렇게. 기호는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건 실제 부품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기호로 그려요. 응?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부대 가면 어떻게 각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또 받아. 그죠? 왜? 그 전자 장비가, 예서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단 말이야. 그 장비를 어떻게, 내가 여기서 뭐 교육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는 가서 이제 자기가, 각 파트가 있어. 너는 레이더를 맡은 파트야. 그러면 레이더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또. 그럼 거기 보면 어떻게, 헤로드가 막 있다마나, 알았죠? 막 책임을 이렇게 주고, 알았죠? 그건 이제 막 그래서 교육받아야 돼. 다 뭐로 돼 있어? 기호로 돼 있다고. 그죠? 근데 모르면 안 되지. 모르면, 알았죠? 모르면, 안 돼. 알았죠? 나중에 가서 합격하면 뭐야? 교육을 뭐야? 뭐, 1년에 계속 있어요. 무슨 뭐 전반기 무슨 교육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교육받으러 가라고, 알았지? 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장비들로 다 그걸 교육받아야 이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받아가지고, 뭐죠? 거기 시험도 봐, 응? 거기 군대는 무조건 시험 봐, 알았죠? 일주일 뭐 공부하고 무조건 또 시험 봐. 그럼 가락이 있어, 없어? 있어, 알았죠? 그럼 또 가락 맞으면 다시 모아가지고 일요일에 또 시험 봐, 응? 이제 가락 맞으면 창피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또 진급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기호가 있다고. 저항이, 이거 저항의 기호예요.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R. 근데 이런 저항이 어떻게 수십 개, 수천 개 있어요. 다 들어간다고, 모든 장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항의 역할이 뭐라고? 이거잖아.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 이 방해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요 값을 가지고 지금 뭐지요? 전류 값을, 이 흐르는 양을 어떻게? 전류의 이 양이야? 이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고 막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떤 회로에는 어떻게 전류가 적게 들어가, 어떤 회로 많이 들어가, 이런 값들을 조정하는 게 바로 저항이야. 저항이야. 그러니까 저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당연히 있어요.
저항은 그런 역할을 한다. 물론 역할이 되게 많아요. 저항 역할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야. 전력값을 조정해준다고.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조정해주는 게 바로 저항이다. 그런 얘기요. 알았죠? 그거의 실체가 저항기야. 저항기 부품이면 부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저항의 종류도 있습니다. 종류도 있어요. 종류도 있어요. 종류는 뭐 여기서 그것도 다 또 전장국에서 또 뭐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거나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고정 저항. 그다음에 가변 저항. 가변 저항. 고정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 값이 여기 10kg야? 그냥 얘는 죽었다 해서 10kg야.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져 있어. 가변 저항은 되게 가변이 뭐야? 바꾸다는 뜻이죠. 바꾸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변화, 가변, 변화. 응? 바뀐다. 변화가 일어난다. 값을 바꿔. 이걸 가변 저항이라고 그래. 가변 저항. 고정 저항 값이 어떻게 고정돼 있어요? 응?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심벌이 이렇게로 고정돼 있어요. 이 가변 저항 일명 이걸 뭐라고 그래? 볼륨이래요. 볼륨. 지금은 볼륨이 이렇게 누르는 거지만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돌리는 거 돼 있죠? 뭐 앰프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돼 있잖아. 이렇게 돌리잖아. 그게 볼륨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 뜯어보면 뭐로 돼 있어요? 이 가변 저항 다 있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여기 다리가 세 개야. 이렇게. 여기 안에 뭐로 돼 있어요? 저항값이 바뀌어. 바뀐다고? 이게 가변 저항이야. 그래서 볼륨이라고 그래. 지금은 이렇게 꼭꼭꼭 이렇게 누르는 거 돼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일명 볼륨이라고 돼. 가변 저항. 그래서 가변 저항 기호는 또 우리는 뭐 이런 실체도 중요하지만 기호가 중요해. 왜 모든 전자이론 다 기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그리고요. 요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다 뭐야? 가변한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가변한다. 요건 중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단자가 어떻게 A, B, C란 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B로 해야 돼? C는 그냥 안 써? 요건 A, B, C고, 그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단자가. 응? 뭐 그래. 뭐. 일단, 아. 이런 게 가변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 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아, 이게 가변한다는 뜻이네.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고. 가변저항이라는 게 있다. 가변저항. 값이 바뀐다. 고정저항. 값이 고정돼 있다. 뭐 그런 거요. 저항이야, 저항. 알았죠?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칩저항이라서 되게 작아요. 스마트폰, 응? 뜯어보면요. 뭐 좀, 그래. 크게 그리잖아? 이렇게 해서 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때 많은 면이고, 이거 거의 보이잖아. 알았죠? 막 핀셋으로 이거 찍어서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뭐 실제 뭐 스마트폰 만들 때는 어떻게 기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가 탁탁탁 찍어가지고 만든다고. 되게 이런 걸 칩저항이라고 해. 칩저항. 아, 되게 작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요새 군대 장비들도 어떻게 이런 칩저항, 요새는 칩저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비가 되게 작다고. 작은 장비들이 많아 지금은.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저항이야. 그래서 저항. 어쨌거나 뭐 이런 거든 다 기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뭐 값을 바꾼다. 가변 저항이다. 값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 저항. 그래요. 군대 T.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코일이 있어. 코일은 뭐야? 그냥 이런 선을 갖다가 어떻게,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런 못이야. 못에다가 이렇게 코일 갖다가 감고 뭐해? 배터리 갖다가 이렇게. 이게 배터리 기호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호? 그렇죠?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야, 이렇게 마이너스, 그지? 이렇게 그린다고? 기호는, 기호 심벌 이렇게 그린다고? 그죠? 이게 1.5다. 그러면 어떻게, 얘도 1.5인 거야. 1.5V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야? 자석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 전자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전자석? 이게 코일이야. 코일. 그죠? 코일. 코일 감으는 거. 코일이야, 코일. 이런 코일이야. 이런 걸 뭐라고? 인덕터라고 그러죠. 인덕터. 인덕터라고 또 그래. 아, 돼? 인덕터라고 그래. 응? 인덕터. 코일. 그럼 얘는 뭐, 기호는 그럼 뭘 것 같아? 아, 좋아. 이 코일은 그럼 뭐야? 이거는 교류에 대해서. 교류에 대한 저항. 교류에 대한 저항. 교류. 이런 게 직류죠, 직류. 직류. 이걸 DC라고 그래? 응? DC라고 그래? 교류. 이걸 뭐라고 그래? AC라고 그래? AC라고 그래? 이런 게 교류잖아, 교류. 이런 교류. 그죠? 교류.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직류는 뭐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가 1.5V야.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일정하다고. 얘는 변한다고 막 이렇게 변한다. 이게 교류야. 자, 뭐 이 교류에 대한 요 인덕터. 이게 또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 또 아주 숨어 있는 그 공학적인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전자공학에서 계속 한단 말이야. 우리는 뭐 이거구나. 교류에 대한 저항이구나. 코일은. 근데 이 코일에다 직류 흘러버리면 거의 어떻게 단락, 쇼트가 나와. 단락. 쇼트. 그랬죠? 그러니까 이 코일은 직류에 대해서 저항값이 거의 없어. 저항값이 어떻게 거의 저항값이 거의 어떻게 제로에 가까워. 제로야. 알았죠? 그래서 코일은 교류에 대한 거야. 교류를 흘러 가지고 뭐 어떤 작용한다고. 그래서 그게 코일은 그래서 교류를 만들어 낸다거나 할 때 뭐 그럴 때 또 쓰이게 돼. 그러니까 코일은 이게 직류학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코일은 이제 뭐 그런 거야. 뭐 교류에 대한 저항이다. 이 코일이 아무튼 뭐 저 전자회로 부품에도 막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또 교류에 대한 작용이 엄청 많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 우리 이제 부품이 뭐냐는 알아도 되고. 그러니까 심벌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 교류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값들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시한다? L로 표시. L로 이렇게. L.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뭐라고 하냐, 요거를. 이제 어려워.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 값, 이거는 그럼 뭐야?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이건 교류에 대한 저항,
작용하는 하는 뭐야? 부품이잖아. 부품, 부품이야. 부품, 부품. 이 부품이라고 코일 인덕터는 부품, 부품. 이거는 교류에 대한 이게 저항이지. 이게 저항.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의 여기가 실체죠. 실체. 아까 저항에 대한 실체, 저항기.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실체 코일 인덕터.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말이야. 이제 전자공학 가면 이제 또 나와.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냥 인덕턴스라고 해. 또 이걸 또 이게 서양 애들은 또 줄여서 많이 얘기해. 자기는 빼버리고 그냥 이것도 인덕턴스라고 돼요. 인덕턴스라고 돼. 인덕턴스. 이것도 뭐라고? 크기야, 크기. 그랬지? 교류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막느냐?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겠지. 교류에 대해서, 교류에 대한 저항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래서 단위는 뭐로 쓴다? H로 써요. H로. 어떻게 읽어? 헨리라고 해요. 헨리 이렇게 읽어. H로 적어. H로 적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밀리라고 읽어. 밀리는 뭐야? 10에 마이너스 3승이야. 밀리. 그다음에 또 뭐 있다? 마이크로 헨리. 마이크로 10에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 소문자로 적어. 이렇게 N이야 소문자로. N은 요걸 뭐라고 한다? 나노라고 읽고 10에 마이너스 9승이야. 피코 pH 요걸 피코 이렇게 읽고요. 피코 이거면 10에 마이너스 12승. 아, 여기까지 하나 돼야 돼. 아까 키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어떻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건 알아둬야 돼. 접두사. 작은 거. 작은 쪽으로 가는 거. 작은 쪽으로 가는 건 다 소문자로 적어요. 소문자로. 큰 쪽으로 가는 건 대문자로 적고. 키로, 메가, 기가, 다. 테라. 이런 식으로. 단위는 알아야지. 단위. 단위가 틀려가지고 뭐 저거 틀리면 계산할 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작은 단위야.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아까 키로, 메가, 기가, 테라이. 그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 1 밀리엘리면 10에 마이너스 3승 밀리엘리가 되는 거야. 그죠? 1000 마이크로 헬리면 1 밀리헬리가 되는 거예요. 맞나? 1000 마이크로 헬리는 1 밀리헬리 돼? 맞나? 안 되지. 아무튼, 아니, 1000 마이크로 헬리는 1 밀리 헬리잖아. 그지? 1000 밀리 헬리는 1 헬리고, 그지? 어쨌거나, L이 대문자로 적어요. 자기 인덕턴스다. 근데 줄여서 인덕턴스라 간다. 단위는 헬리다. 이런 식으로. 높은 주파수를 다루는 이런 장비범은 이런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또 이런 게 엄청 많은 게 쓰여요. 나중에 이제 저 전자공학에서 보면 이제 엄청 많이 쓰여. 자, 이렇게 하는데. 코일 인덕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지? 책받침이나 이런 거 막 문지르면 거기 뭐가 끼지? 그런 걸 정전기라고 하나? 정전기 알아요? 정전기? 응? 딱 문지르면
아니면 초등학교 때 에버나이트 막대기 문 질러가지고, 아니면 그래 책받침 문 질러가지고 앞에 여학생 머리카락 붙여보고 막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그런 장면도 해야지, 해봐야지, 이제 그게 뭐야? 책받침 이렇게 막 문 질르면요, 문 질르면 어떻게? 문 질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책받침에는 플러스 얘 전기가 끼고 이 헝겊에는 뭐가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는 지금 뭐야? 이 마이너스가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 그 뭐 종이 떼기 이런 게 붙는다고. 응? 붙는다고? 옛날에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쿨롱이라는 사람이야.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다고. 그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뭐라고 이름 붙였다? 전하라고 이름 붙였어요. 전하. 네? 전하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옛날 1707년인가 뭐 그래. 이 사람이 이런 걸 발표한 게. 그러면 이 물리학에서 이 전자라는 걸 발견한 게 언제 발견했는지 알아요? 전자라는 거? 응? 전자라는 걸 발견한 게 1902년인가 그래. 응? 전자라는 것을, 이 물리학에서 이게 전자구나, 이게 자유전자구나, 뭐 이런 거예요. 좀 나오지만. 응?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응? 훨씬 이게 나오기 전에 이런. 그러니까 실제는 이 전하가 전자야. 전자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이걸 전하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뭐야? 플러스. 이걸 양이라고 그래서 양전하. 요 밑에 건 뭐야? 마이너스. 이걸 음이라고 해서 음전하. 이렇게 1700년에 이런 전하라는 말을 썼어요. 응?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도 쓰고 있어. 전하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이게 전하라는 말이 이 사람이 썼던 말이야. 근데 이런 전하라는 말도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와. 그래서 이 전자들의 모임이 전하야. 다르게 말은 그래요. 그래. 뭐 좀 이따 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래. 어쨌거나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저기 이렇게 모아 이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전하가 모여 있다. 축적돼 있다. 저장돼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모아 놓는 이런 부품이 있어. 부품이. 됐어요? 이런 부품이 있어요. 이런 부품이 뭐냐? 바로 콘덴서야. 콘덴서. 응? 콘덴서. 콘덴서. 캐패시터라고 그래. 캐패시터. 뭐 커패시터 뭐 그래도 해. 이건 영어고 이것도 영어죠. 인덕터 영어고. 이거 한국말이야. 아 이것도 영어지. 콘덴서 영어지. 응? 코일 다 영어네. 응? 콘덴서라고 그래. 콘덴서 부품이야. 부품. 콘덴서 이것도 부품이야. 얘는 뭐 하는 부품이야? 아까 말한 금방 말한 전하. 이게 전자야 이제. 전자야. 전자의 모임이야. 모임. 전자의 모임을 전하라고 불러요. 이제 전하라고 불러요. 전하를 뭐야? 축척. 축척이 뭐야? 저장. 축척하는 부품이야. 부품. 전하를 축척하는 부품. 전자를 모으는 이런 부품이야. 부품. 이런 커패시터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아까처럼 배터리 걸어버리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모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여요. 응? 요런 부품이야.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야? 아까 말한 절연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걸 앞에서 보면 어떻게 저걸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응? 두 개 붙여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얘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똘똘똘똘 말았어. 그래서 선을 두 이렇게 판때기 두 개를 갖다고 중간에다가 절연체 집어넣고 또르르 말았다고. 응? 이렇게 여기 선 하나 선 하나 또르르 말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품이 있다고. 응? 이런 게 콘덴서예요. 콘덴서. 응? 메인보드나 이런 거 뜯어 보면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 이런 걸 전액 콘덴서라고 그래요. 전액 콘덴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탄탈. 응? 탄탈. 아니면 세라믹. 세라믹 콘덴서라고 그래요. 응? 이것도 부품이야. 부품. 콘덴서, 캐패시터. 전하를 축적하는 부품이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모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내보내잖아요. 얘도 그런 역할 한다고. 모았다가 어떻게? 모았다가 다시 뭡니까? 내보내는 역할 한단 말이에요. 이 콘덴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모았다가 내보내준다고. 응? 예, 이런 역할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저 전자열이 아주 그냥 뭐 수천 개가 들어가. 그렇다고. 콘덴서 이렇게 이게가 실체야. 그럼 얘 신보는 어떻게 그리? 기온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 이렇게 맞죠? 기온 이렇게 그려. 플러스 극성 있는 것도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극성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무극성이라고 그래. 이건 극성 콘덴서라고 그래. 극성이 있어. 이게 플러스라고 적어줘 이렇게. 이런 기호 심벌은 알아야지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어떻게? 어떤 거는 여기다 많이 저장하지. 어떤 거는 여기 적게 저장하지. 그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많이 모아놓는 놈, 적게 모아놓는 놈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 이런 말 뜻을 좀 알아둬야 돼요.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정전 용량이 뭐냐? 전하를 얼마만큼 저장하는가? 얼마만큼 저장하는가 하는 걸 전정 용량이라고 그래. 많이 저장하느냐 적게 저장하느냐. 예, 그럼 어떻게 크기죠. 이게 C로 표시. C로 정정 용량 C로 표시해요. C로 표시해요. 단위가 있다? 있어요. F로 표시해요. 이걸 뭐라고 읽어? 페럿 이렇게 읽어요. 정전 용량의 단위가 뭐냐? 페럿이다.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 이제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 안 나와. 왜? 상식이니까. 그지? 상식이니까 이런 거 묻겠어. 그렇죠? 저항의 단위는 옴이야. 상식이지. 뭐 묻겠어. 코일의 단위는 뭐야? 헨리야. 묻겠어. 이거 상식인데. 그지? 정전 용량 C라고 그래요. 페럿이라고 그래요. 얘도 뭐야? 뭐가 있을 것 같아? 마이크로 페럿, 뭐 피코 페럿, 뭐 밀리 페럿 이런 게 있어요. 얘도 값이 작은 거지. 10^-6승, 10^-12승, 10^-3승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기본 부품이야. 세 개가. 나머지 부품들은 다 이제 여기 책에 다 나와.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그런 부품의 특징들을 다 이제 알아둬야 돼. 얘들은 다 어떻게 그 이제 뒤에 여기 책에 나오는 부품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돼. 물론 얘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전자공학에서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을 한 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알았죠?
자, 쉬었다 갑시다.